안녕하세요. 조병장입니다. 오늘은 기타 브릿지핀을 뽑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브릿지핀 뽑는 이런 제품들이 있죠.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급하게 뽑아야 될 수도 있는데 기타 줄을 자를 때 쓰는 이 니퍼를 사용해서 뽑도록 할 거고요. 먼저 줄을 다 제가 풀어놨습니다. 보시면 완전히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저는 핀만 뽑았다가 다시 핀을 꽂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카포를 써가지고요. 이렇게 한 5프렛 정도에다가 카포를 물렸습니다. 그 상태에서 줄을 한번 더 이쪽에서 당겨주셔서 느슨하게 만들어주면은 핀을 뽑았다가 다시 꼽을 때 다시 줄을 정돈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융을 사용할 거고요. 네, 융을 이런 식으로. 네, 완전히 덮는 게 아니라 핀이 요렇게 네, 반쯤 보이게 용을 올려놓습니다. 그 다음에 니퍼의 이쪽 면을 사용해서 1번 줄부터 요렇게 네, 꽉 잡지 마시고 적당히 힘을 준 다음에 살짝살짝 들어 올리면 됩니다. 됐죠? 둘, 셋, 넷. 자, 너무 융을 믿고 너무 꽉 잡으면은 기스가 납니다. 조심하세요. 그리고 제가 왜 이쪽으로 뽑게 되냐면 제가 지금 지렛대로 뽑고 있는 이쪽이 지금 보시면은 새들 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니퍼를 대고서 뽑고 있는 상태죠. 그렇게 되면은 새들은 소모품이니까 기스가 좀 나도 괜찮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봤습니다. 자, 이 정도 되면은 손으로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한번 뽑아볼까요? 자, 이렇게 뽑았어요. 자, 근데 하나를 좀 남겨놓을게요. 자,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을 뽑다 보면은 정말 안 빠질 때가 있어요. 네, 힘으로 안 돼. 아무리 뽑아도 안 돼. 억지로 잡아당기다가 핀이 헤드가 부러져 버리면은 굉장히 난감하죠. 네, 그랬을 때 줄을 5번 줄인데요. 많이 풀어주세요. 굉장히 많이, 굉장히 많이, 굉장히 많이. 이렇게. 자,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시도는 뭐냐면은 이 스트링을 안으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. 네, 이렇게. 땡겼다, 넣었다 뺐다, 넣었다 뺐다, 넣었다 뺐다 하면은 딸려 올라오게 돼요. 네, 자, 그게 안 빠질 때 좋지 1번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빠질 수가 있어요. 정말 꽉낀 거죠. 정말 꽉낀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. 이렇게 다시 한번 니퍼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좀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기타 안에 집어넣을 건데 좀 조심하셔야겠죠? 만약에 기타 안에 픽업이 있다 그러면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럼 기타 안에 픽업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자신이 없으면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잘 만진 다음에 핀이 있는 데를 찾고 무겁고 딱딱한 곳으로 꽉 잡고서 톡톡 쳐주면 올라오겠죠. 네, 꼭 이런 니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조금 묵직한 어떤 물체를 가지고 때려 올리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. 이 이상 해서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. 어떻게든 막 잡아 빼면서 파괴해가지고 버려버리고 새로 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상은 제가 브릿지 핀을 뽑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어요. 이 방법이 옳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원활하게 핀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. 상처 없이 또 뽑을 수 있었고요. 네, 이상은 브릿지 핀 뽑는 방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